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을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리라. 빌라도의 이야기. 오늘 고난주간 목요일 아침 묵상의 표제어입니다. 우리의 주제가 되지는 않아서 제가 표제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브라이도리온, 로마 총독 관저 재판장이, 재판정이 있는, 그것은 로마의 총독은 이 자치령인 행정적이고 또 경제적인 자치권을 부여한 이 팔레스타인의 유대 민족의 이 자치구 안에 군사적인 책임자로서 또 법적인 로마 법을 집행하는 법적인 책임자로서 그는 그 안에 법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관여해야 될 소송이나 또 재판이 있을 때 이 빌라도는 그가 재판관의 역할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해서 로마 총독에게 끌고 왔으니 어떻게든 재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총독 앞에 피고로 서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정 그 뜰 저쪽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산헤드린의 멤버들이 또 그를 추종하는 이들이 새벽같이 와서 이 빌라도의 재판을 보고 또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인데요, 쯔빅뮬레, 맷돌 돌이 두 개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사이에 낀 콩처럼 갈려 나가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제 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전혀 다른 죄목이었습니다. 가야바의 그 뜰에서 대제사장과 이 유대인 수뇌부가
재판을 할 때는 그들의 죄목은 전혀 다른 죄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셨나요? 예, 손가락을 마치 자,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가운데 손가락을 뒀다가 이렇게 빼는 것 같은 겁니다. 예, 들어갈 때는 이 손가락을 보여줬는데 집어넣을 때는 이 손가락을. 예, 어느 그 과학 교수님이 학생들을 놓고서 너희들이 앞으로 이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 힘든 것을 참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관찰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랬대요. 그러면서 내가 한 대로 따라해라 그러면서 자, 왜냐하면 뭐 암모니아수 같은 거 몸에는 해가 없는 거겠지만은 해가 없을까요? 냄새가 나는 굉장히 냄새가 나는 거기에다가 자, 잘 봐라 그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꺼내서 이렇게 이걸 쪽쪽 이렇게 빠셨대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 정도 용기가 있어야 된다 다 하라고 그랬더니 전부 다 인상을 찌푸리면서 빨아먹었더니 아 보니까 너희들이 굉장히 힘든 것을 참는 용기가 있다는 걸 알았는데 관찰 능력은 빵이다. 예, 나는 이 손가락을 놓고 살짝 해서 이 손가락을 빠른 거라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예수님의 죄목이 살짝 바뀌었어요. 예. 대제사장의 집에서는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주장한 그것이 죄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순순하게 시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부인할 거다. 재판장이 와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부인할 거니까 그래서 유대의 법에 따라 증인이 필요하죠. 그래서 증인을 가짜 증인을 해가지고 말을 맞추는데 얼마나 궁색한지 한밤중에 불려온 증인들이 자기들도 말이 안 맞고 횡설수설하니까 아 이거 잘못하면 유죄 판결이 안 나겠다 그러고 있는 마당에 예수님께서 그냥 인정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식은땀이 나던 가야바가 잘 됐구나. 아 참나마도다. 그냥 사형언도 자기들의 법으로는 유대의 종교법으로는 그래서 사형언도를 빨리 내려버리고 이제는 로마의 총독에게 보내서 로마 법으로 사형언도를 내려서 예수님을 죽이자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로마 총독에게 데려가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다 그럼 웃지 않겠어요? 니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던 애들 아니니?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면서 밀란과 소요 그리고 로마의 가이사에게 모반과 반역의 죄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발을 한 거죠. 죄명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래도 짬밥이 있잖아요. 또 들은 정보통이 있잖아요. 군사적인 움직임이나 밀란에 대해서는 로마 총독의 그 정보 소식통이 제일 정통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 정치 생명이 달려있는데 그걸 파악하지 못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유대인의 종교적인 자체 자기 문제예요. 이 골치 아픈 이 불편한 사안을 가지고 온 거죠 자기들의. 그래서 빌라도는 귀찮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기 책임을 면하고 나중에 문책당하지 않을 만큼 그냥 매끄럽게 처리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얘기가 통하나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가 이제 오랫동안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만나면 그렇게 물어봅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제가 시골에서 젊은 시절에 그 농촌 목회를 하면서 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시골에 가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또 환경이 열악하고 불우해서 그런 신경 정신상의 치료를 미리 받지 못하고 방치돼 가지고 오래된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든 사람들도 있고 또 청년들도 있고요. 옛날에 동네 가면 항상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교인의 아들이고 제가 20대 후반이었는데 제 또래 정도 되는 청년인데 이렇게 발작을 하거나 그러면 굉장히 심각해지고요. 그래서 어디서 사람들에게 소문을 듣거나 해가지고 국적불명의 신경안정제를 이렇게 그때마다 다량으로 먹이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이렇게 무기력해지는데 또 그때가 지나면 어려워지는요. 그래서 제가 몇 명 안 되는 시골 교인인데 어떡하겠어요. 뭐 집은 굉장히 찢어지게 가난하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지 도움이 되어보려고 여기저기 데리고 가고 기도원에도 데리고 가볼까 했는데 우리 한국의 기도원이 그때 그런 걸로 해서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기도하는 게 아니라 치료할 능력이 없고 경제가 안 되는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감당이 안 되니까 이미 이제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리면요. 그래서 가다가 막 쇠사슬에 묶어놓고 신경안정제 주고 그렇게, 그래서 막 사회문제가 되는 그럴 때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그러지 않고 진짜 좀 큰 기도원, 역시 또 뭐 PD 수첩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 이제 그 전신에 나왔던 기도원이 하나 있어요. 포천의 할렐루야 기도원이라. 거기를 가볼까 그랬더니 우리는 정신 환자는 안 받아요. 그래서 오케이. 그 다음에는 그래서 간경화 말기 환자를 데리고 또 제가 갔었죠. 목회가 힘든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냥,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 돌아가셨는데 뭐 교회도 안 나오시는 분이었어요. 안 나오시는 분이었는데 간경화로 눈이 노랗게 되고 여기가 이렇게 막 나왔어요. 그분 모시고 제가 할렐루야, 거의 금식 기도원인데 가면은 이제 또 안수도 하고, 그분들도 어쨌든 어떻게든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령이고, 저도 기도원 가서 이렇게 병 낫고 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좋아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제 약으로는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저에게 찾아오는데 제가 그거를, 아이고 저는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뭐까지 거 해봅시다. 포천까지 경부고성에서 가가지고 며칠간 있으면서 안수기도 할 때 제가 데리고 나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 정신적으로 질병이 있던 그 청년은 거기도 가지 못하게 하고, 그렇다고 이상한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묶어놓게 하고 그거는 안 될 일이죠. 그래서 대구의 그 계명대학 병원인 동산병원에 정신과 과장했던 소천하신 하재창 장로님한테 갔어요. 그분이 주임 교수고 과장이니까 가서, 장로님 아, 좀 봐주이소. 이 사람이 병이 깊고 오래됐는데 그 부모도 불쌍하고, 또 그 엄마가 우집사라는 분인데 엄마는 또 착하고 순하고 그래요. 그런데 엄마를 밥통을 들어가지고 엄마 머리를 쳐가지고 머리가 깨지고요. 그리고 좀 심해지면 칼을 들고 집을 나가서 돌아다녀요. 그래가지고 또 아버지가 와서 그래서 밤새 찾으러, 저도 뭐 어떡해요, 뭐 프레쉬 들고 밤새 찾으러 다니는 거죠. 그 집이 가려면 교회에서 공동묘지를 넘어야 돼요. 근데 공동묘지도 이렇게 좋은 공동묘지가 아니야. 그냥 막 어디 막 파헤쳐지기도 하고
별로. 예, 무덤이 있어서 공동묘지예요. 예, 담력 훈련 거기 지나가려면 밤에 담력 훈련을 해야 되는데 예, 저녁 내 어디 가서 쓰러져 있을까 또 찾으러 다니. 그랬는데 예, 어쨌든 정신과 병원에 이제 대구 동산병원에 가서 그랬더니 예, 과장님이 부탁했다고 예, 그 다음 넘버 투 예, 의사 선생님이 이제 특별히 예, 상담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앉혀놨는데 예, 딱 보더니 그래요.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지금 그 대답을 할 정도면 여기에 오질 않지. 의사면 알아서 하셔야지. 그냥 보더니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뭐 감기 환자처럼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저기요 박사님 지금 상태가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보더니 나중에 알게 되니까 그게 제일 루틴 질문이라고 그래요. 예, 자기 상태에 대해서 자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는지 예, 그걸 보면서 이제 첫 번째 예, 진찰을 시작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대답할 그런 상황이 전혀 못 되었습니다. 의사의 접근 방법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예, 우리가 세상에서는 간을 본다고 그럽니다. 빌라도가 진찰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간을 보는 겁니다. 그래,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여기는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판 이야기가 이 마가복음은 복음서에서 먼저 쓰여졌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구전에 입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에 기초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략하게 쓰여져 있어요. 요한복음은 문서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집대성된 거예요. 그래서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 간을 보는 질문,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요한복음 18장 33절 38절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것이 네가 스스로 나에게 묻는 질문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즉 저들이 나에 대해서 내게 한 말을 묻는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빌라도가 깜짝 놀랍니다. 어휴, 머리가 좋은데 보통이 아닌데 그죠? 보통이 아니면 곱빼기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네가 유대인이지 내가 유대인이니? 그러면서 네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예, 너를 나에게 넘겨서 지금 내가 신문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봐.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보니까 바보는 아닌데 내가 보니까 정말 첫눈에 보통 사람이 아닌데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저 사람들이 왜 니네 나라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죽이려고 온갖 죄를 거는데 그 죄명도 왔다리 갔다리 어떻게든지 죽이기만 하려는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라고 빌라도가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닌 거니? 그랬더니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늘에 속했고 예,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여기에 왔다. 그러니까 그럼 네가 왕이 아닌 거야? 그랬더니 아니, 왕 맞아.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저들이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왕이 아니고 나는 진리의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왕, 구원의 왕이신데 그 하나님의 그 진리를 전하러 오는
그래서 그것을 왕이라고 너희들이 표현하고 싶다면 나는 진리의 왕이야.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빌라도가 거기에서 분명히 아, 그 권위에 그가 놀라지 않았겠어요. 놀라지 않았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마가복음은 이 얘기를 간단하게 줄여서 내 말이 옳다 그렇게 얘기해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과 빌라도. 이것은 세기의 만남이에요. 세기의. 빌라도는 세상 권력의 대표자이고 예수님은 바로 이 순간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절반으로 쪼개져 버리는 그 이전과 이후로 비포와 애프터로 나뉘는 그 주인공이 지금 여기에 서 계신 거예요. 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정말 손이 떨리고 발이 떨리고 온몸이 떨리는 그 역사의 전환점에 서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불쌍한 빌라도만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예. 다만 귀찮은 유대인 소송 중에 하나를 어떻게든지 자기 책임 없이 빨리 해결하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의 그 신문을 통해서 황제에 반역하고 모반한다는 이 죄명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자체적인 이런 소송, 그런 자체적인 이해관계에 이런 안겔레게나이트, 여기에서 어떻게든지 자기가 모면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식민지를 관리하는 관리라도 이런 자세는 리더로서 무책임하고 비겁한 태도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측은지심을 보입니다.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온갖 죄목을 걸고 무슨 짓을 해서든지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동정도 아니면서 비웃음도 아니면서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와 조금도 공감을 얻으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동정을 얻으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마음에 기대려 하지 않으십니다. 그랬더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했다. 벌써 내공이 다른 거예요. 내공이. 그러면 죄수는 자기가 권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 나에게 동정심을 보이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정상이 참작되기를 바라는 어떤 간절한 죄수의 눈빛 같은 것은 예수님에게는 없었습니다. 그 불안에서 눈동자가 흔들리는 모습이 아마도 예수님에게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리의 왕이고 세상의 구주이시니까. 자, 빌라도는 이제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때는 명절 유월절이죠. 15절에 보면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에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이것은 유월절이기 때문에 축제이거든요.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풀려난 것을 기념하는 민족 축일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식민지 지배자이지만 거기에 뭔가 축하 제스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관할 책임자인 총독이 죄수한 사람을 사면해 주는 그런 제스처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제일 유명한 죄수는 바라바입니다. 그 유명한 죄수는 혁명가고 또 로마에 항거했던 그런 반역자인 거죠. 그런데 당연히 로마 황제와 로마인을 싫어하는 유대인들과 또 지도자들에게 바라바는 영웅이죠. 모반과 반역을 일삼은 사람이지만 그들에게는 혁명가이지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죄수가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 카드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풀어서 자기의 책임을 모면하고 그 대신에 명분을 세우려는 딜을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다른 복음서에서는 빌라도는 대번에 그냥 예수님을 먼저 내세우는데 이 마태복음의 기록에는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기 때문에 네. 이 유대인의 복잡한 이해관계는 예수님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자기에게는 결국은 뭔가 문제가 돌아올 거라는 것을 예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재판석에 앉습니다. 이제 예, 누구를 사면하든 이건 재판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재판석에 앉아서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냅니다. 왜 재판장들은 아내의 영향을 받는 걸까요? 그래서 이 판결을 내릴 때에 재판관들이 그날 아침 가정에서의 컨디션이 어떠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 뭐 선진국에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빌라도에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 유명한 빌라도의 아내입니다. 저 옳은 사람, 죄가 없는 저 의로운 사람을 해치지 마소서. 왜냐하면 본인이 이 꿈이 굉장히 잘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꿈속에 너무나 고통을 많이 받았고 그 의인을 해치지 말라는, 그러면 당신에게 큰 해가 있을 겁니다. 그 얘기를 사람을 보내 세우니까 가뜩이나 뭔가 찜찜한데 빌라도가 굉장히 마음이 억눌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당시로 치자면 이방 여인은 꿈을 꾸어서 예수님을 구명하려고 하는데 예언의 말씀과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온 유대인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베드로와 스데반의 설교에 의하면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런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를 권하여, 그 유대 지도부만 온 것이 아니죠. 유대인들이 역시 그들의 선동에 의해서 함께 따라왔죠. 제가 우리가 말씀 묵상했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호시아나 호산나를 외쳤던 그들이 역시 동일하게 양쪽에 소속이 되어서 유대 지도부에 설득을 당해서 무리가 되어서 그때 그 무리들이 다시 동원이 된 거예요. 예수님 입성할 때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뒤에 빠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얼굴로 백성들의 환호에 동요되지 않고 그들의 음모만을 붙들고 있으면서 차가운 배후 세력으로 있었고, 이 순간에도 그들은 얼굴을 굳히고 배후 세력으로 서 있고 무리들을 동원해서 소리를 지르게 하는 것입니다. 바라바를 사면하라. 이것이 그들의 사주였습니다.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라. 바라바는 혁명의 정신의 대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고 바라바를 사면하자.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입니다. 그분에게는 순종과 믿음의 영이 가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그들에게서 이 순종과 믿음의 영을 그들 안에서 제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약속했던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마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마음에 새겨서 너희 가운데 새로운 영을 주리라 한 그 영을 스스로 거부하고 떼어버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어두움이 끼고 그리고 분이 일고 뭔가 불신앙의 마음이 생길 때 그냥 내뱉어버리면 여러분 우리 안에서 내가 접속을 끊어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접속을 끊어내고 내 안에 찾아온 순종과 믿음의 영을 내가 스스로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하면 부르지. 하나님은 지니가 아닙니다.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지니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면 부르고 귀찮으면 저쪽에다가 밀어놓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인격적입니다. 영화 봐도 나오잖아요. 남자가 무슨 어페어가 한번 있으면 영화 속에서 아내는 그냥 바로 짐 싸서 그날 가잖아요. 추스 하고 그러면 또 오겠지. 그런데 안 오죠. 짐 싸갖고 나가가지고 안 옵니다. 인격적인 관계란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은혜 받았는데 또 오늘 오후에 열 한 번 콱 내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저녁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은 롤러코스터가 아닙니다. 내리막 올라간 다음에 다시 오르막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인격적인 관계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멀어져 가고 있는 고향 마을을 한번 떠나올 때 다시 돌아와야지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고 세월이 흘러도 돌아가 보지 못한 채 멀어져 버린 고향 마을처럼 그런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그들은 백성을 파멸로 이끌어갈 이 바라바를 상징하는 모방과 선동과 반역의 영을 그들은 도입하고 풀어놓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바를 풀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바라바, 바라바. 그들은 이로써 뭐를 포기합니까? 그들이 가져왔던 메시아 소망을 공식적으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져왔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대부분 폐기하는 거예요. 예. 이사야서 40장 이후 다 폐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다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포로기 이후에 역대기에 모든 믿음과 정신을 다 폐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역사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뿌리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계시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메시아 기대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를 그들이 알고나 있을까요? 빌라도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대세를 따라야 되니까.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의 특징이 뭐였다고요? 대세를 따르지 않는 거라고요. 이것은 뭔가 삐딱하고 거꾸로 가는 그런 비판정신의 대세를 따르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의 악과 흐름과 그 유행과 풍조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려도 나는 내 주님을 내게 주신 그 믿음을 지키리니 그것이 우리의 찬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대표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 대세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갈렙과 같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대세를 따릅니다. 사탄적이고 적그리스도적인 유대인에게 자기의 리더십과 권한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 사탄적이고 적그리스도적인 유대인들은 뭐를 원하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그들이 뭐를 원하는지 그들도 모를 겁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이 만약에 분쟁에 빠져들다 보면 그래서 소송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고 그 다음에 분쟁에 빠지고 적대적인 관계가 되면 그 다음에는 누구를 대상으로 뭐를 향해 싸우는지 아마 모를 겁니다. 아마 모를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뭐를 하려는 겁니까? 피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들은 다만 피에 굶주려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마지막까지 피를 버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좋으랴? 즉 메시아라 하는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좋으랴? 그들이 이를 갑니다. 듣기가 싫습니다. 어떻게 하기는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마지막 한 방울 피까지 다 뽑아내야죠. 사단적입니다. 빌라도가 참나마도다.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을 했길래 너희가 그렇게까지 일을 가는 것이냐. 볼 때 반역의 조짐은 전혀 없습니다. 십자가형은 반역자들이나 도망친 노예들에게나 적용되는 형인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하였느냐. 그들은
이를 갈며 소리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우리에게는 가이사 한 사람에게는 왕이 없고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조속히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당신에게도 문제가 있을 거다. 우리가 대표자를 로마 황제에게 보낼 거다. 가엾은 빌라도 그는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는 의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판결은 내릴 텐데 내가 판결은 내려. 그지만 이 피하고 나아가는 상관이 없어. 피는 너희들이 보고 싶었잖아. 그러니까 판결은 빌려줄게. 피에 대한 책임은 너희가죠. 미신적이죠. 미신적인 두려움에 쌓여서 대하에다가 물을 가져오게 해서 거기서 손을 씻는 의식을 하는 거예요. 미신적인 의식이에요. 이 피는 나와 상관이 없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그 율법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원인 모를 살인사건이 나서 사체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죽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살인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금하셨어요. 그래서 피해는 피로 갚아야 돼요. 그래서 살인은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인은 모를 피살체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 사는 사람들이 이건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제일 가까운 이 공동체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제사장과 장로들이 와서 암송아지, 어린 암송아지를, 곱비를 매지 않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거기에서 목을 꺾는 거예요. 골짜기에 가서 목을 꺾어서 피를 내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이 손을 씻어요. 왜냐하면 저 살인사건과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그 피와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하고 그리고 그 시체를 거두는 거예요. 그 의식을 하고 마치 그런 것처럼 빌라도는 손을 씻습니다.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리라. 네. 가장 비겁한 이야기. 이 세상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법은 인간의 도리는 바로 생명과 영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다 대답했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리스도 밖에 있겠다고 그들은 자청했고 그리스도 밖으로 떠나갔습니다. 역사는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여러분 홀로코스트까지 갈 것 없어요. 그리고 몇십 년 안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했는지 제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주후 70년에 300만이 거기에서 학살당했다. 예루살렘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을 다 모았거든요. 그들이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에 항거하는 유대인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주 기아와 또 모든 고통 속에서 서서히 그들이 멸망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만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가이사랴에서 2만 명, 스키로폴리에서 1만 3천 명, 여기저기에서 2만 명, 5만 명,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학살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에요? 그럴 리가 없는 거죠. 그들이 자원했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제가 불신앙의 법칙, 여러분이 가끔씩 불신앙에 빠지더라도 뭐 어떻겠느냐고, 뭐 그냥 그런 거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 구원과 하나님은 걸지 마세요. 그건 성경적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어요. 우리 부모님의 신앙이 그냥 된 거 아니야. 물론 구원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과 적대하고 진리와 적대하고 그리고 가족이 잘 될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뭐 니들의 자유를 존중한다. 그냥 니들이 알아서 살아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진리를 알고 진리의 길을 떠나도 괜찮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지는 않죠. 올바른 관계를 떠나서 막관계를 하는 게 그 사람의 인생에 도움이 될 거라고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을 안 보이니까 그냥 네가 알아서 한번 해봐. 그러지 않는 거죠. 바람에 길이 없나요? 기상학자들은 조금만 공부를 해보면 바람에 길이 있고요. 계절에도 원리와 원칙이 있어서 너무나 엄밀한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어리석은 빌라도 그 아내의 말을 듣는 것이 옳았습니다. 그가 대야에다가 손을 놓고 손을 씻었다고 그의 책임이 씻어졌나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흡혈귀와 같은 적그리스도적인 유대인들은 생명의 구주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각본이라고요? 그들을 이용해 먹은 거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 죄가 없다고요? 천만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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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는 죄가 아니라고요? 천만에요. 천만에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전하고 순결한 무고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미안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럴 줄 알았으면 다 우리에게 미리 알려줬어야 되지 않느냐고요?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탄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알았으니 핑계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나는 말씀을 잘 몰라서 그래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까 카톡으로 선물 받고 몇 개월 지나서 무허가 신학교 졸업생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복음을 말하잖아요. 이제는 빠져나갈 길이 없어.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얼굴 바꾸고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할 줄 몰랐어. 아니요. 그것은 핑계가 안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다른 길은 없어요. 길은 외줄기. 그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럴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의 영혼은 구원하고 네 영혼을 버림받는 그런 반면교사가 될 겁니다. 믿음 없는 척 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멀어졌다고 말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면 시험 들었다고 말하면 뭐든지 면책이 되는 줄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럴 수 없대. 그럴 수 없대. 여보, 그럴 수 없대. 요즘 교회가 문제야. 그런 얘기 안 통해. 그럴 수 없대. 생명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유대인들과 같이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이용했다고요? 천만에요. 그들이 자원했습니다. 그들이 자원했어요. 여러분이 불신앙의 마음에 빠질 때는요, 여러분이 자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환경 때문이라고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아니요. 여러분이 자원한 거예요. 마치 기다리기라고도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자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하나 소리 지르며 값을 치를 거예요. 이 불신앙이 무섭습니다. 이 불신앙이 무서워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지 않았겠느냐고. 그런 궤변이 어디 있어요? 그런 궤변이 어디 있어요? 그건 마치 가장이 노름해가지고 집 팔아넘기고 온 가족을 고생시켰는데 그 중에서 자식이 그 고생 중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회사에 들어가니까 네가 잘된 것은 아빠 덕인 줄 알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말이. 그럴 리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빌라도는 채찍질을 명했습니다. 좁고 단단한 가죽에 납덩어리를 달아서 뼈도 일그러뜨리고 살점도 푹푹 떼어내는 그 유명한 로마의 채찍질. 여기에는 우리 한국의 옛날처럼 권장 50대를 쳐서 보내거라 그런 게 없어요.
50대, 100대 제한이 없는 게 로마의 채찍질이었습니다. 끝까지 때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The Passion of the Christ 그 장면을 보지를 못했다. 왜냐하면 너무나 리얼하게 거기서 쳐대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제한이 없어요. 언제까지 친다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처형의 앞선 전례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처형을 받거나 아니면 반역죄로 고문을 치를 때 하는 것이 이 로마의 채찍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 앞에 있기 때문에 빌라도는 자기 손만 씻고 그리고 하나도 면해준 게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동정적인 간교한 질문을 던지고 네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저들이 그러는 거야. 이해해 주는 듯이 하였지만 온갖 모욕을 다 주고 그리고 채찍질까지 다 하게 해서 예수님을 걸레처럼 널어서 십자가 위에다가 매달았습니다. 빌라도의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서 그 덕분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다. 불신앙에 개입된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그 길에 들어서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정성과 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하는 모든 이야기는 궤변입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분명히 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일생 동안 할 수 있는 얘기는 그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놀랍습니다. 우리는 그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손은 씻어지지 않았습니다. 빌라도의 보고서에 내려오는 얘기대로 그는 긴 보고서를 로마의 황제에게 올리고 어느 순간 자살한 것으로 나옵니다. 예. 그는 더 이상 행복할 수 없었고 생명의 구주를 그가 주께 내어주고 그 악의 영을 그가 그 안에 끌어들이고 행복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 안에 살 때 우리가 처음 느낀 건 뭡니까? 내 영혼이 자유하고 내 속사람이 평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고 하는 일을 부담이라는 말하고 연결시키지 마세요. 부담스럽다, 힘들다. 그 말은 불신앙적인 표현이에요. 하지 못했네.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아, 주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근데 부담스럽고 힘들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곱게 죽으세요. 예. 그냥 곱게 혼자 망하세요. 교회 오니까 다 좋은 얘기만 들을 줄 알았습니까? 잘못해도 괜찮아요. 그럴 줄 알았습니까? 불신앙으로 가도 집사님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그 얘기만 들을 줄 알았습니까? 그게 무슨 못된 버릇입니까? 주님 앞에서 생명의 주 앞에서 그게 무슨 못된 버릇입니까? 예,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요. 그러니까 불신앙은 모습이라도 버리세요. 구원을 얻은 우리니까. 이 중에 초신자 있다면 용서하세요. 되게 독하다. 오늘 여기 있는 분은 초신자가 아니잖아요. 생명의 은혜를 받았고 복음의 전달자로 주님 앞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한 번씩은 다 손 들고 서원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약해서 뭐가 어때서 시루떨기 서럽네. 주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 얘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한 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에 칭찬받고 면류관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나를 순교시키지 않을까? 순교는 아무나 시키는 줄 아세요? 예. 그런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기 전에 우리 영이 죄에 팔려서 비참해지는 걸 걱정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릇된 길로 인도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 믿고 보니까 영광된 일밖에 없었어요. 환난은 어차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환난이 내게서 피해갔는지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 기쁨이 되고 은혜가 돼요.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빌라도와 같이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